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오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은별 씨 오늘 봄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옷이 화려하시네요. 드디어 알아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시청자분들의 화려한 계좌 수익을 기원하면서 오늘 네. 이렇게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화려한 계좌 수익을 직접 안겨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원도 해주시고 선물도 드리면서 힘을 좀 불어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요. 화려한 계좌 수익도 계좌 수익이지만 현명한 계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시장은 수익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현명한 네.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요. 오늘 또 1시간 동안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부에 참여해 주셨는데 2부도 역시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02372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또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몇 분께 드릴 예정인가요? 항상 5분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네. 상담도 상담인데 USB 신청에 대한 열망도 너무너무 뜨거우시더라고요. 샵 3772번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꿀팁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목 상담 119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밤 3일 문자 체험권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 체험권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 유료 상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료 네. 상품이라는 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종목도 받으시고 그다음 시황도 받으시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 지금 이 말씀 듣고서 지금 당장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님의 성함 아무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선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오늘도 푸짐합니다. 그러면 이 푸짐한 종목상담 119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오늘 종목상담 119도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자막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접속을 가능하시고요. 그 접속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최대한 빨리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되는 점이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USB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USB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3, 40분 된 정도 강의에서 13강짜리입니다. 거의 300분이 넘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알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전 매매에 필요한
필요한 전략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들, 뭐 분할 매수가 됐든 포트폴리오를 접근하는 방법들 아니면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담아서 USB를 좀 촘촘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3772번으로 응원의 문자와 제 이름을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다섯 번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종목 상담을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 초반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오히려 FOMC에서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파월이 슈퍼파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들을 내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난 아직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으면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점도표에서도 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는 2023년까지 진짜로 금리 인상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단정 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현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기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더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이면 연준 스탠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이 발언에 의해서 시장의 훈풍이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들도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이 어디서 나타나줬냐면 채권 시장에서 조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1.6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파월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그때는 좀 추춤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서는 폭스바겐 이슈가 여러분들 굉장히 핫합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을 2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폭스바겐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K배터리 해가지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정말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 배터리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나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얘기한 이 부분은 각형 배터리거든요. 근데 각형 배터리는 일단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좀 충격을 받으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지만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사실 한층 더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차에는 각형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나 아니면 배터리 효율을 따진다면 파우치 배터리가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중국이라든가 폭스바겐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폭스바겐이 그 발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이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된다면 당장에 사실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가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을 확인을 하시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서로 싸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조금 좋지 못한 뉴스들이 나와서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무난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은 불가피하나 바닥 다지는 자리를 확인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슈로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걱정, 근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종목 상담으로서 또 해결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기 이전에 우리 은별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여러분들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목요일입니다. 종목상담 밀리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선물 팡팡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앞서 1부 방송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부 때 저 좋은 기운을 시청자분들께 많이 받았거든요. 이 기운들 지금 2부 때 여러분들께 다
나눠주고 가겠습니다. 네, 정말 고민스러운데 서용원 전문가님의 상담이 너무 급하다신 분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보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많은 이야기를 함께 계시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셔도 가능하세요. 1부에 올렸다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1부 참여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또 보내셔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시간에만 서용원 전문가님의 나이스한 전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USB를요,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문자 체험권 오늘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 유료 상품과 동일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매주 목금은 2시간으로 진행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목요일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6시에 문을 밝힙니다. 그리고요. 7시에는요. 목금 언제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나이스한 전략을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떠날게요.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참여가 당첨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을 통해서 또 참여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자막에 나오는 여러분들 QR코드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샵 372번으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OCI예요. OCI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3천 원에 100% 들어갔다. 100%요? 100%요. 아, 100%까지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이게... 매스컴에서도 15만 원 가고 있고 20만 원 간다고 하길래 네. 막 며칠 전에 막 뛰어 오를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예.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선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대를 보니까 3월 5일 날 막 급등을 하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놓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00%로 그냥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예. 네, 근데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기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종목당 비중 20% 전후로서만 좀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필수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떨어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방도도 없고 만약 그냥 마냥 이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게 만약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만 더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종목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뭐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보시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을 하실 때는 절대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2021년도 전망치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대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나 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100%를 갖고 계시면 이제 맨날 이게 계좌가 막 출렁출렁 거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시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사실 2만 6천 원에서 13만 8천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6배 이상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를 100% 사셨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수그리시면서 좀 자제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11만 원 선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손실이 10%까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좀 전략을, 그래도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10만 8천 원짜리를 지지해 주지 못하면 좀 일부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깨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10만 원 아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10%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다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한 9만 7천 원짜리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11만 원 선대를 지켜주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현재 보시면은 딱 4등분선을 해서 보시면 이 75% 자리에서 딱 저항 맞고 꺾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당분간에 좀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한두 달 정도의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 줄 테니까, 저는 일단은 14만 원 자리가 오면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뭐 15만 원까지 목표 끌고 가시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절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좋은데 대응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꼭 분할 매수 꼭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아, 예. 네. 그러면 또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도 해주실 테니까요.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도 그러시고 원래 이렇게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세요? 아니요. 100%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저희 전문가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앞으로는 예. 이거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잊지 마시라고 이번에는 분할 매도부터 해야겠죠. 네, 분할 매도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잘 하시고 수익 실현도 잘 하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은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양념치킨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맛있는 양념치킨이거든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아, 예, 예. 네, 그 시간 동안 꼭 장대 양봉이 발생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종목상담 119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열띤 상담과 열띤 돌림판 돌리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시면 돼요.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만 드리는 종목상담 119의 정말 히든 선물 USB 다섯 분이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뭐 응원이나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일 문자 체험권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를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거니까요. 편하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아무 문자나 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이 들어간다면 더욱더 좋겠죠. 2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희 종목상담 119, 그럼 계속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볼게요. 전문가님. 네, 또 다음 종목 상담 좀 받아보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 방송 외에 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저녁 8시 바로 끝나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가 아니라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참여 안내 방법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네 자를 좀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아 무료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무료 방송으로 네 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인텔리안 테크고요. 네, 인텔리안 테크요. 8만 1,000원 매수가에 네. 21% 비중 21%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줄인이라.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이 주식 시장에 뛰어드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겠고요.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접근하신 건가요? 네, 조금은 알고. 네. 네, 감 좀 마음에 들어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위성 관련된 종목이죠. 안테나나 뭐 이런 수신 안테나 쪽에 생산을 하고 최근 하나하고 이제 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3만 원에서 9만 원, 한 3배 이상 올라간 부분들인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나 이 항공우주 쪽이나 위성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조금 매수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미 뉴스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3만 원대 하던 게 9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딱 구분을 해서 보시면 이 거래량 이 꺾이는 시점부터는 거래량이 그래도 상당히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매물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게 좀 지그재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한번 올렸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3월 8일 날 그런 패턴들이 한번 나와줬어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 근데 여전히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꼬리를 다음 날 달아주는 흐름들을 보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좀 매물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은 저는 나올 만큼 나왔다고 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4등분선을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그래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지만 여기서 저항대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반이라도. 네. 만약에 완매도하셨다가 올라가 버리면 너무 또 속상할 수 있으니까 절반 매도를 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윗꼬리가 말 수 있거든요. 장중에 올라올 때 파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시고 현재 관에서 다시 또 조정을 받아서 6만 원 7만 원 이하권, 그래서 6만 5천 원 사이. 그 사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재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종목의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접근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매수가 부근을 좀 목표가를 잡고 절반 이상을 좀 매도하셨다가 다시 또 7만 원 이하권에서 재편입하는 전략으로 좀 보셔서 좀 파동을 좀 이용하신다라면 수익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1%인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냥 차라리 여기서 좀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이렇게 거래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주린이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처음부터 잘못하시는 것보단 올바른 네.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꼭 그렇게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30%를 샀다가 10%를 매도를 하셨어요? 네, 중간에. 손절하셨네요? 중간에 10%는 10%라도 팔아야겠다는 느낌이. 아, 그래서 약간 두려우셨던 거죠? 네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 다시 저는 그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또 모멘텀이나 좋은 종목들,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가시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주린이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네, 상사님 100만 주린이를 대표해서 저희 종목상담 119와 전화 연결이 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략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린이를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출 네.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선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네, 탈출.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줍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좋은 선물이 나와서 함성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어떤 선물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네, 좋은 선물이네요. 저한테 제일.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혹시 일부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네, 아직 안 보셨군요.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저를 이기시면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거든요. 하나, 네.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입으로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신에 지금 있는 종목 재공략도 성공해서 꼭 좋은 선물 받으시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 함께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즐거우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끝나고 나면요. 계속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주린이 여러분들도 좋고요. 아, 나는 조금 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내 매매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시다면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3일 문자 체험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일 무료 문자 체험은요.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가능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셔도 좋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간단하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아, 정말 드리는 거 많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려야겠죠. 전문가님. 네, 우리 또 주린이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가셨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세한 얘기는 또 오늘 방송을 끝나고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셔서 전략들을 좀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USB가 정말 절실하실 것 같아요. 이런 주린이 분들이 좀 받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USB거든요. 그래서 USB를 여러분들께서 꼭 신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에다가 무료 방송 적고 그다음에 또 응원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또 추첨을 하셔서 5분에 있어서 좀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요? 예, 네. 매수가는 19,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예요. 비중은 5%신가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얼마 안 됐어요.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셨군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갈 때 좀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MLCC 성장 기대감하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좀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저는 일단 매수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잘 해나가면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최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뭐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였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14억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ROE라든가 ROA라든가 EPS 전부도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실적에 의해서 잘 반영되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뭐 주가가 한 두 차례 나눠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렴 과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과열되지 않으면서 좀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종목은 추세 매매로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하단의 두 점을 연결하는 자리를 살펴보면 이번에도 지지받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님이 이 추세를 똑같이 그려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좀 매매를 해나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상단에도 똑같이 맞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조정이 만약에 나와서 한 18,000원 이하권이 나오면 저는 비중 매수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눌린 모습들이 나타나였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오면은 저는 뭐 2만 원 넘어가는 흐름들 나와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22,000원 가까이까지는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서 분할 매도를 수익 실현을 하시되 나머지는 이 추세를 가져가시면서 가져가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추세 이탈이 나온다 한다라면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한 16,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이탈됐을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되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 보이진 않고 추세 매매로서 진행하신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얼마나 잡을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죠. 가격 전략이 참 어렵죠. 네, 2만 원이 가깝게 올라왔는데. 네. 아, 이걸 팔아야 될지, 뭐, 팔지 말아야 될지 하고 있는데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도 뭐, 18,000원대로 그냥 쭉 내려가니까. 네네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상담을 네.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갔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은배 씨께서 선물까지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배 씨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죠? 맞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매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전문가님께서 전략 잘 잡아주셨으니까 참고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저희 시청자님, 이름도 코스모스처럼 예쁜 종목 잘 매수하셨으니까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상담이 마음에 드셨다면 119 최고를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119 최고 우렁차게 외쳐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과연 선물은 시청자님 마음에 들 만한 또 좋은 선물이 나올지 과연 조금만 더 힘내라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께서 네, 가장 탐내시는 선물이에요.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할 예정이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앞으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선물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요. 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요.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요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3위 문자 체험권 역시나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 어떤 문자 보내야지 당첨되는 거야 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넣어드릴게요. 와 정말 다양한 상담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은별 씨께서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좀 속상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또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8시에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 방법이 바로 문자로 날아가니까 오늘 꼭 참여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신청해 주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050님께서 포스코 ICT를 보내주셨는데요. 7,800원에 비중 10%. 안녕하세요, 서영원 전문가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명쾌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현재권에서 최근에 그래도 상당히 좀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 2020년 실적은 뭐 물론 19년 부에는 조금 못한 모습이었지만 21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테마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좀 뭔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물류가 중심이 되는 흐름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 이 팩토리 사이를 건축하는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쿠팡이 상장된 것도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물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로서는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800원짜리는 저는 뭐 매수가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좀 대량 거래가 붙이면서 좀 윗꼬리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목표가를 한 8,400원짜리를 잡아드릴게요. 8,400원짜리에서 한번 번쩍하면 일단 팔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윗꼬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오고 다시 7,500원 이하권에서 7,300원대가 들어오면 그때는 또 반복적으로 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봉상으로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지난주에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들에서 반복 매매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우리 또 포스코 ICT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8050님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을 손님께서 그죠? 손 맞나요? 송님께서 올려주셨군요. 송님 서플러스 글로벌을 5,200원에 30% 두 달 전에 처음 구매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영호 전문가님 이쁜 은별 씨도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안내해드리고 성별 안내는 은별 씨께서 해드릴 겁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또 서로 시작하니까 반갑네요, 그죠? 예. 자, 일단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좀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도 물류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지금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매수가가 5,800원이죠. 5,200원. 5,200원이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뭐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방금 포스코 ICT랑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는 거의 다 같이 밀려내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렇지 이 종목 역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주봉상의 흐름들로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뭐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난 저점 찍은 자리가 4,200원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지해 준다라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여기서도 보시면은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은 아예 장기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만 한 5,400원 자리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또 다시 4,200원대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 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저는 뭐 수익률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님도 자본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분을 좀 살펴드렸는데 우리가 또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아까 은별 씨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먼저 포스코 ICT 상담을 받으신 8050번님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상담을 도와주셨는데 저도 깔끔하게 선물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깔끔하게 나세요. 아,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첫 번째 문자를 통해 상담받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빠르게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긴장된 모습으로 화면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양념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닉네임이시네요. 송님. 저희 송님께서는요.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굉장히 긴 종목을 상담받으셨는데 수익도 길게 나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제가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서플러스 글로벌을 상담받으신 송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굉장히 좀 낯선 닉네임인데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햄버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송님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송 그리고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USB 신청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다, 장중의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을 통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시면요. 저희 잠시 후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을 열심히 좀 달려왔는데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을 못해서 너무 또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쉬운 부분들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 채워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바로 노란톡 접속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해 주시면 되고 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접속 안내 방법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지금 끝나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참여 안내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적고 무료 방송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접속 안내와 노란톡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와 내일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18일에 말씀드린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2월 18일 날 조금 한 달, 딱 한 달 됐네요. 그죠? 한 달 됐는데 호텔신라라는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에서 6% 정도밖에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은 아직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텔신라라는 종목은 종목명에서는 호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텔 산업으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면세점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여권 그 백신 여권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은 여행을 다닐 수 있게끔 이게 인증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부 추진 중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지금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여행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빠지면 아쉬운 게 이제 면세점 관련주죠. 그래서 실적이 가장 안 좋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장기평선들이 이제 추세 상승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남들보다 조금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 눌림목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보시면 아직까지 좀 그래도 이 자리가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딱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 기대감이 좀 놓여 있고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기관성 매수세, 사모펀드와 투신 쪽, 금융투자 쪽에서 전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좀 열려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드릴 만한 종목은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알체라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나 한빛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왜 보느냐라는 본다라면 이 알체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스노우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스노우는 네이버의 자회사예요. 네이버가 100%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가 이 알체라의 대주주입니다. 상당히 좀 헷갈리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평가는 훨씬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한번 번쩍였다가 거래량을 줄면서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매수 적기로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종목의 실적을 보면은 뭐 생각보다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조금 어느 정도 좀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고 성장성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상장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조정 국면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점, 최근에 좀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는 점에서 34,700원 자리에서 한 31,000원 자리 요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1차 목표가 4만 원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 매도하지 마시고 일부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가보신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좀 더 위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려야 됐습니다만 뭐 수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28,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호텔신라와 또 함께 알체라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내일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이제 벌써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이죠. 근데 저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이슈가 있는 게 내일 미국 나스닥에서 쿠팡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요. 근데 이 회사 대표가 벌써 400만 주를 장중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됐다고 팔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쿠팡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물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들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FOMC가 있기 전에 주 초반에 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3,100포인트를 좀 도전하는 흐름들을 좀 확인을 할 텐데 결국에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감사보고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적정이냐 뭐 비적정이냐 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적정을 받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다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그것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감사보고서 적정을 이미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훨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할 수 있다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들 참여하셔서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바로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되니까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치시면 여러분 안내 접속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 USB 당첨자분 5분이 당첨이 되셨는데요.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 주소 두 개 다 기재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함께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도 수익 가득하시고 내일 저희 6시에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2시간 연속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